세큐. 델타 시에라 원 마이크 플로리다 처리. 델타 시에라 원 마이크 플로리다 처리. 델타 시에라 원 마이크 플로리다 처리 리스닝. 마이크 플로리다 처리. 여기 HR1 애슐리 호텔 리마 1 시에라 브라보 카피니 스피커. 아, 예. HR1 시에라 브라보. 예, 수신했습니다. 예, 신호는 59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DS1 마이크 플로리다 차례 서울 동작구 노량진 위치하고 있습니다. HA1 시에라 브라보, 여기는 DS1 MF십니다. 예, DS1 MF 여기 이슈아와 슈가 브라보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처음 뵙는 것 같네요. 18메가에서 녹화 실수는 아마 처음인 것 같고요. 같은 서울에 계시네요. 실제 지금 노량진에 계시고, 저는 여기 강남구 일원동입니다. 네, 강남구 일원동, 일원 10원 100원 할때 일원동이고요. 일원역 근처입니다. 네, 이름은 유정현입니다. 유명하다 할 때, 유정직하다 할 때, 현명하다, 현재, 과거 할 때, 현. 유정현입니다. 처음 만나는 것 같고요. 반갑습니다. 저기, 부회님, 아마 마이크 입력이 굉장히 험이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붕하는 험인데, 아마 그게, 원인이 아마 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홈 노이즈가, 심하게 들어와서 역류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겸사겸사해서,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네, DS1, 마이크 플로리다 찰리, 여기는 HR1, 슈가 브라보. 아, 예, HA1, 시에라 브라보, 여기는 DS1, MF십니다. 예, 지금도 그렇습니까, 오바? 한번 저기 PTP 잡고 하시지 말고 잠깐만 한 5, 6초 정도 PTP만 누르고 계셔보겠습니까, 오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잡겠습니다. 예, 잡았다 놨거든요. 아, 예. 험이 여전히 들리는데 아까 일본 스테이션이랑 교신했을 때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분명하게 험은 아직 나고 있거든요. 그중에 아마 마이크를 타고 들어오는 험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S1 MFC, HR1 SD. 아, 예, HA1 시에라 브라보 DS1 MF십니다. 예, 아까 처음보다 마이크 게인을 약간 낮췄어요. 아까 JA 스테이션 귀신할 때는 한 12시 방향이고, 지금은 한 9시 방향. 근데 지금도 뭐 홈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게 오래 사용 안 하던 장비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한번 교신 끝나고 한번, 마이크 쪽에서부터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유정현 오해님으로 제가 수신했습니다. 제 이름은 박자, 종자, 경자. 종다세 할 때 종, 경기도 할때경 해서 박종경입니다. 저 역시 아마, 제 기억으로는 아마 첫 교신이지 않은가 싶은데, 강남구 일원동. 동작구 노량진하고 가까이 있어가지고, 스킵이 아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멀어지면은, 스킵이 돼서 안 들릴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마, 아무튼 슈퍼로컬, 18메가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테나는 커시크래프트 R7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뭐, 출력은 한 30와트 정도, 30에서 50와트 사이인데, 정확히는 그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HA1, 시에라 브라보, DS1, MF십니다. 예, DS1 마이크 폭스로 처리, 여기는 HR1SD입니다. 예. 그 마이크 게인을 줄이셨기 때문에 홈도 같이 좀 줄이긴 줄었는데, 아마 마이크 게인을 올리면, 노인님 목소리 레벨하고 동기돼서 같이 따라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마 어디선가 험이 타고 들어가는 것 같아서 진행 끝나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노이즈 주파수는 한 60Hz AC 노이즈 같은 그런 거 비슷한 동안의 험이거든요. 마이크 실드가 잘 안 돼서 외부에서 펌 이렇게 타듯이 그렇게 들어오는 노이즈 비슷합니다.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예, 뭐 30W의 R7 그 멀티 버티컬 안테나죠. 근데 여기도 잘 들어오고 있고요. 처음에 그 PQ 내실 때는 신호가 약했는데 제가 방향이 어딘지는 몰라서 이렇게 쭉 돌리다 보니까 지금 이쪽에서 한 300도 근처에서 제일 강하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충 5mm 쪽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 핵사빔 안테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핵사빔 안테나고요. 그래서 뭐 12밖에 안 되지만 지향성이 그래도 있어서 방향이 안 맞으면 좀 약합니다. 지금 방향은 제가 제대로 맞힌 것 같고요. 리그는 FTDX 5000 사용하고 있고요. 야이스의 FTDX 5000 단지에 그 1kW 미니암프를 물려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1kW 최대 송신이 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R7 안테나는 워낙 유명한 안테나라서 사용해본 적은 없지만은 주변에서 쓰고 계신 분들 안테나를 여러 번 봤습니다. 예, 그렇네요. 오늘 교신 감사드리고요. 한번 오디오 노이즈 체크 한번 해보시고 또 하이밴드 컨디션 좋으니까 또 교신 또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신 감사했습니다. 박자, 동자, 경자 박진경 원님. 네, 다음에 또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S1 마이크 플로리다 찰리, 여기는 HR1 슈가 브라보입니다. 파이널 드립니다. 오버. 예예, HR1 시라 브라보 DS1 MF입니다. 2LA 핵사빔 안테나 그리고 1kW 사용하신다는 말씀 예, 잘 들었습니다. 신호 굉장히 잘 들어옵니다. 좋고요. 그런데 제 시스템이 그 R7 말씀 주셨는데 이게 그 무지향성 버티컬 안테나다 보니까 잡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이폴에 비해서는 확연히 잡음이 많이 동반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만나 뵈서 반가웠고요. 다음에 또 다른 밴드에서 한번 만나 뵀으면은 좋겠습니다. HR1 시에라 브라보 TS1 MFC 예,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세븐티스리. 예, 제스완의 FC, 여기 차완 슈가 브라보입니다. 예, 예. 예, 버티컬 안테나가, 방사각은 이제 낮아서 TX 할 때 송신은 굉장히 효율이 좋은 얘기죠. 송신할 때 아마 SM이 좀 안 좋은 거, 그런 거는 좀 단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워낙 또 유명한 안테나라 그리고 출력 내압도 높은 안테나고 킬로와트급 미장에서도 뭐 많이 쓰고 있는 안테나죠. 예, 오늘 교신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뵙고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TS1 마이크 플로리다 차리, 여기는 HR1 슈가 브라보. 감사합니다. 바보님 안녕히 계세요. 예, 교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